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됩니다. 대학별 구체적인 반영 사항이 발표됐는데요. 제주대학교는 학폭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등 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수험생의 경우 최대 100점을 감점하고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아예 지원을 막거나 합격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학폭 조치 사항의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도내 유일의 국립대학교인 제주대학도 구체적인 반영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제주대학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에 따라 감점을 달리합니다. 서면 사과나 학교 봉사 등 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20점을 감점하고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등은 50점, 출석정지나 학교 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최대 100점까지 적용합니다. 가해자가 전학이나 퇴학 등 최고 조치를 받은 경우 체육특기 전형은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른 전형의 지원은 허용하지만 불합격 처리합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무거운 처분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이 1, 2점이 더 1, 2점에서 차이가 당나게 좌우되는 그런 모집단일 경우에는 20점이라고 한다 손치더라도 심청력에 큰 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제주대는 이 같은 학폭 조치 반영 방식을 올해 체육특기 전형만 반영하고 현재 고의가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학폭 기록 관리도 엄격해집니다.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인 조치 6호와 7호는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어나고 전학인 8호 조치는 졸업 이후 예외 없이 4년 동안 보존합니다. 2026학년도 대입의 수시 모집은 내년 9월부터, 정시는 내년 12월 29일부터 원서를 접수합니다. 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본격 반영을 앞두면서 수험생들의 대입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